코로나 신규 환자가 35만 명대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유행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에서는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가 합쳐진 델타크론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직 전파력이나 위험성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델타크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가 큰 가운데 새로운 변이가 등장했습니다. 델타와 오미크론 두 변이가 혼합된 이른바 델타크론 변입니다. 지난 1월 프랑스에서 처음 확인된 델타크론 변이는 현재 프랑스 33건, 덴마크 8건 등이 발견됐고 미국에서도 2건 등이 보고됐습니다. It's a combination of Delta AY.4 and Omicron BA.1. It's been detected in France, it's been detected in the Netherlands, it's been detected in Denmark. But they're very low levels. 정확한 전파력과 치명률은 파악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If you have 3 or 4 or 5 of them at one place, new mutant can appear as a more stronger. 델타크론 변이가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약 두 달 동안 50건 미만이 보고돼 전파력이 강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기존 백신이 효과를 거둘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35만 190명이 발생해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074명으로 엿새째 네 자릿수를 이어갔고 사망자는 하루 새 251명이 더 늘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